23살? 네. 니네 용군 이거 여기 애청자 구독 신청해놓고 니네 보는 애들 아니지? 네. 그, 그치? 보다가 지금은 네, 한동안 안 보다가. 왜냐면은 봤으면 나한테 지금 서울 강남 개포동에서 유튜브다 석정이다 이랬으면 니네 안 왔을 거거든. 이유는 하나. 30살 밑으로는 안 봤죠. 근데 20대가 이제 인생을 설계하면서 가장 궁금해 하잖아. 그런 시기이고. 근데 그냥 내 나름대로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팔자소관 아닐까. 아무리 옳고 바른 길을 내가 가르쳐주고 그리 가라고 해도 그 팔자라는 거, 정해진 거, 팔자라는 거는 우리가 수학 같은 거 보면 공식 있잖아. 어떤 거는 이렇게 풀기 위해서 그 공식을 적용해야만 그게 답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사주라는 거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거거든. 덕처럼 석정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어떻게 살다가 또 50대는 어떻게 보내고 60대는 어떻게 보내고 또 그전에 뭐 20대, 30대, 40대를 어떻게 보내고 어느 정도 이게 정해져 있는 거거든.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23살? 네. 20대에서 30대까지 어떻게 산다는 게 이게 약간은 정해져 있어. 그러면은 거기서 크게 범위에 흔들리지 않고 정해져. 그럼 20대 되기 전에 10대 때가 있었을 거 아니야. 청소년기 소년기 뭐 약간 청소년기가 있었는데 공통점은 니네들은 굉장히 불우했다거든. 니네 둘 다 이렇게 둘이 이렇게 같이 앉아놓고 저만 안 보는데 너희들은 뭐 서로들 비밀이 없는 애들인 거고 거의 니네들끼리 뭐 서로들 다 하고 사는 건데 너희들의 그냥 내가 그냥 관상적으로만 니네들을 본다면은 조실 부모라고 해. 조실 부모. 빠를 쫓아 잃어버릴 시 부 아버지건 어머니건. 그거 얘기는 뭐냐면 한 부모 밑에서만 산다는 거. 양친 밑에서 너희들이 못 산다는 거. 그건 너희 부모님들이 헤어져 계시거나 아니면 사별을 하셨거나 더 안 좋게는. 그치? 네. 그리고 니네들이 굉장히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고 그런데 니네들이 굉장히 소통이 잘 돼. 뭐 형제 이상일 거고 분명히. 왜 그러냐. 세상에는 비슷한 것끼리 맞춰줘. 모든 게. 너희들이 같은 여자이긴 하지만 너희들이 살아온 게 얘 얘기를 듣다 보면 네 얘기 듣는 것 같아. 응? 너 얘기를 듣다 보면 얘는 얘도 나랑 똑같네 이런 생각을 한다고. 이런 식으로 친구건 벗이건 나가서 이제 남친이 됐건 애인이 됐건 이런 쪽으로 만나게 돼. 그래서 비슷하게는 나하고 삶이 너무 비슷하니까 이 사람은 또 얼마나 예를 들어서 아빠하고 살았던 사람이면 엄마의 모정이 그리울 거고 엄마하고 살았으면 또 아빠 같은 부정이 아빠의 정이 그리울 거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 남친들도 나가서 이제 결혼 상대자도. 왜 그럴까? 엄마 아빠의 삶을 인생을 비난하지는 않아. 너희 엄마 아빠들도 가만 생각해봐. 너희 엄마 아빠들도 너희 나이 때가 23살이 있었을 거야. 그치? 자기들도 열심히 살아보고 좋은 사람 만나고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고 노력했을 거라는 거지. 그치? 근데 결과적으로 만나서 사랑을 해서 너희같이 예쁜 딸들을 하나씩 낳고 막 그랬는데 그 삶이 왜 뻐그러졌을까? 안 맞아. 그러면은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야지. 근데 이게 너희 엄마 아빠 세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서도 그래. 거의 비슷해. 이혼은 안 하시고 헤어지진 않으셨더라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일찌가 할아버지가 뭐 돌아가신 분이 계신다든가 내력처럼 이게 정말 내력처럼. 왜 내가 20대인 친구들을 안 봐주냐면 답은 딱 하나. 뭔가 이런 걸 삶을 좀 어디선가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바람이나 이런 걸 기운을 넣을 수 있는 게 30대 정도 됐을 때 그래도 내가 몇백만 원이 됐건 내가 뭘 위해서 나를 위해서 뭐 죄를 지낸다든가 기도를 한다든가 그 능력이 20대에는 거의 없어. 왜냐면 돈 쓰기가 바쁘지 니네는 벌지를 못하거든. 버는 것도 뭐 이래서 없고 저래서 분명히 뭐 일을 하니까 100만 원이고 200만 원이고 있는데 카드값은 또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뭐 하는지 어?
그런 거 메꾸다 보면 그냥 한달 벌어서 한달 살기가 너무 빠듯해.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했을 땐 너네가 지금 이렇게 안 좋으니까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 삼촌은 그런 걸 제시하는데 너희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내 나름대로 기준이 30 이하는 안 본다고 이렇게 기준을 둔 거야. 말이 많았는데 뭐가 궁금해서 온 거야? 저는 앞으로 운세나 진로? 내 진로에 관한 것도. 너희 둘은 넌 철저하게 미용 같은 거 그런 것도 정말 맞아. 그리고 나가서 네가 뭐 미용실 미용 그런 걸 하는 것도 좋지만 너는 그 분장이나 그러니까 뭐 연예인들 막 이렇게 해주는 그런 쪽으로 그런 어떻게 보면 그것도 미용이지. 샵에서 어차피 연예인들이 다 거기 샵을 거쳤다가 촬영하러 가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네 이름이 그냥 나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미용에 그러니까 미용으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꼭 미용학 때문에 해외에 나갔다 오는 게 아니라 해외적인 미에 관한 그런 자료 같은 것도 네가 많이 찾아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그냥 미용사 미용 뭐 이게 아니라 전문 쪽으로 파워야 되는 거고 넌 지금 전문적으로 어떻게 보면 학생이 넌 학생이잖아 공부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매거진이 돼야 되는데 너희들의 공통점이 또 하나가 여기서 나쁜 게 하나가 있어 기복이 심해. 응? 네가 지금 미용을 하고 있지만 미용이라는 건 뭐야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게 서비스가 있어야겠지 고객과 뭐 이런 게 하면서도 니네들 속에서 천불이 나거든. 이게 아닌가 보다. 일종의 그런 변신부터 해가지고 이거보다는 딱 저쪽으로 해볼까? 네일 쪽으로 해볼까? 또 그런 쪽으로도 파게 되고 의상 쪽으로 또 디자인 쪽으로 하고 의류 쪽으로 한번 가볼까? 그냥 너희들이 질풍노도인 거야 지금. 미용이 정말 맞는다고 내가 삼촌이 너네 둘다 미용 쪽이 정말 맞아. 응? 니네들이 성향도 그쪽이 맞아. 근데 너희들이 여기 내가 삼촌이 있지만 너희들도 또 다른 너희가 있는 거야 이 안에.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너 A라고 하고 넌 B라고 하자. A 너한테도 이 안에는 또 다른 A 보이지 않는 A가 또 여기 있는 거거든. 그 A가 어떤 반응이 있냐면은 얘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야 돼. 그러면 머리도 길고 머리에다 도대체 색깔을 몇 개를 발라놓은 거야. 어? 감고 만지고 시간이 있고 또 화장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꾸미는 시간이 있잖아. 알람이라는 거 맞춰놓잖아. 분명히 소리 들어. 근데 전날 저 친구 짧은이하고 같이 술한 잔이라도 먹고 조금 유흥을 즐겼어. 그러면 피곤하잖아. 알람 소리 분명히 듣는데도 너도 모르게 지금 일어나야 된다는 마음. 이쪽에서는 5분만 더. 응? 이해가지? 요거를 또 다른 너, 우리가 직성이라고 불러. 직성. 또 다른 A, 또 다른 B.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 이게 변사가 너무 많아. 이 변사가 정말 많아. 왜 변사가 많냐? 참고 해야겠다. 이쪽 마음에서는. 아, 근데 씨, 이거 아니랬는데 못 먹고 살아? 딴거 할까? 이런 마음. 이게 굉장히 강해. 그럼 이게 왜 강하냐? 이게 삼촌과 같은 신기라고 하지? 그런 게 너네가 내력이, 집안 내력이 대대로 있어. 있어. 그래서 엄마, 아버지도 그런 촉이나 느낌이나 집안의 내력도 있지만 너희들한테도 그게 있어. 너희들 사람들 참잘 보거든. 너 미용한다고 그랬지? 저 사람 딱 들어오면 저 사람이 예약 안 하고 들어온 사람들도 있잖아? 저 사람이 커트하러 왔는지, 펌하러 왔는지, 뭐하러 왔는지, 저 사람 내가 어떤 말을 해주면 좋아할지, 너도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느껴져서 자연스럽게 너가 그 사람한테 서비스하고 있거든. 맞아요. 그런 촉이, 무당이란 그게 우리가 신점 영점 하잖아? 그거야. 그러면 왜 너희들한테 그런 능력이 있냐? 너희 선대, 그러니까 엄마 아빠 세대에서도 삼촌과 같은 박수무당이 있어야 되든가 아니면 엄마 쪽으로 여자들이 있으면 보살님 무당들이 있어야 되든가 그리고 나가서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쪽에서 이제 빌던 정성들이고 법사가 있다든가 뭐 내력이 있기 때문에 그 내력이 있다는 거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 위에 선대조상 계속 내려지는 거거든. 그게 있어서 그래서 너희 둘이 길고 짧고가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도 너무 삼쪽으로도 너도 엄마 아빠가 따로 살아야 돼. 둘이 그렇게 유유상종 끼리끼리라고 너희들끼리 이렇게 잘 맞는 거야. 근데 니네들이 정말 여기서 잘, 내가 정말
하지 말라고 권하고 싶은 게첫 번째 술, 두 번째 연애. 연애하면 안 돼요? 너네들은 해도 되는데 너네들은 지금까지 만난 친구들이 너희들한테 밥 한번 사줬으면 다행인 거야. 따뜻하게 너희들 백송이 장미라도 받아봤으면 대박인 거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 너희가 더 해줘야 돼. 상대한테 더 베풀어줘야 되고 더 해줘야 돼. 근데 결과적으로 너네는 상처를 받아. 왜 그러냐. 그래서 연애를 하지 말라고 권하는 거야. 근데 네 친구, 니네 둘이 아무리 벗이 가깝고 친구일지라도 다 채워주지를 못해. 너 역시 얘를 다 채워주지 못하고 똑같은 거야. 부족함이 남아있어. 그게 뭐냐면 정이라는 거하고 사랑이라는 거가 되겠지. 엄마 아빠한테 못 받은 거를 다른 쪽에서 받게 돼. 그게 남자겠지, 연애겠지. 너희 둘 다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만 보고 있다고 얘기하더라도 섭섭해하지만 네 얘기지기도 하니까. 그래서 연애가 나는 불안한 거야. 너희 엄마 아빠가 같이 그런 식의 너도 그런 삶을 살게 될까 봐. 못 받은 정이 있고 사랑을 하게 되면은 지금의 니네 현 상황, 이 상황이 너무 싫어서 도피처로 삼는 게 사랑이야. 그렇게 돼. 알겠니? 그러다 보니까 동거라는 것도 하게 되고 아무것도 세도 한 번도 안 내고 와서 동거하고 내가 벌은 걸로 내가 사다 놓은 밥이고 라면이고 김치고 다 처먹고 갈 때는 지 옷만 쏙 가지고 가는 그런 일들. 그러면 진짜 달달이 지가 얼마를 하고 우리 서로 어떻게 살아보자 이렇게 얘기가 되지만 정작 하는 건 없어. 그리고 나쁜 새끼들이 꼭 그거 있어. 꼭 니만 봐주고 니만 사랑해주고 그래야 되잖아. 이 귀새끼들이 다른 년들도 좋아해주고 사랑을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사람의 배신을 또 당하는 거지. 그걸 인복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인복도 없어. 알겠니? 그리고 술. 왜 술을 먹지 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은 삼촌과 같은 이 신기가, 삼촌은 신을 모셨으니까 신기라는 표현은 그렇지. 너희들은 이 신기라는 표현이 맞는데 너희들은 그게 너무너무 쎄. 그러니까 지금 머리 오색을 두르고 그냥 이쁘게 갈색에다 이쁘게 하고 있어도 너희들은 술 먹으면 이쁜 게 싹 사라져. 졸라 와일드해지고. 응? 그 어떤 새끼하고 다이다이 붙어도 이길 것 같고 여자 같은 여자지만 너를 2초 이상 쳐다보는 여자애는 가서 눈을 갖다 콕 쑤셔버리고 싶고 이런 식으로 니네들이 와일드해진다. 그건 뭐냐면 이 신기라는 거는 괜히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한테는 이 남신들이 몸쪽에 많이 와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술이란 걸 들어가게 되면 남신이 발동이 돼. 그래서 너희들이 와일드해지는 거야. 남자건 애건 어른이건 니네들 술 한잔 먹고 담배들 먹지? 밖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누가 쳐다봐 그러면 뭘 봐 이씨 이거부터 너네들 바로 나가게 돼 있거든. 거기하고 머리 끄댕이를 치고받고 싸우고 어쩌고 그런 게 있어서 술하고 남자는 경계하라는 거야. 둘 다 미용 쪽에 미용을 너는 하고 있고 너는 미용을 공부하고 있고 이거를 갖다 너희들한테 좋은 재능을 준 거는 니네들이 다른 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만 계속 하면은 굉장히 니네들이 성공할 거라는 거. 그러니까 니네 둘이 서로 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런 평가를 둘이서 내지 말고 한 사람이 푸념하고 한 사람이 이게 너무 힘들고 어쩌고 저쩌고 할 때는 그래도 우리가 배운 게 도둑질이니까 다른 쪽도 우리가 뭐 나이가 있으니까 해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투자한 시간이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리고 또 제일 잘하는 게 이런 거니까 난 니네들이 서로 지금 이제 니네들이 계속 앞으로 살아가면서 40년, 50년 이렇게 오래되더라도 니네들이 서로 조언해주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분명히 니네 둘 중에 싸우면 얘가 이기겠지. 근데 저거는 죽이지 않고서는 네가 이겼다 소리를 하면 안 돼. 졸라 덤비거든. 그러려면 죽여야지만 네가 이긴 거야. 응? 네가 열 대를 때려도 저거 지가 기운이 있으면 지가 자우리는 악바리 같이 덤비니까 이건 뭐냐면 너희들이 그만큼 근성이 비슷하다는 거야. 근성도 비슷해. 그러니까 가급적 니네 둘이 이렇게 다투고 싸울 때는 치고받고 하지도 말아야겠지만 혹여라도 니네 둘이는 서로 못된 욕들 하지 마라. 한 번도 싸운 적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싸우게 되면은 그리고 말싸움이라도 하고 그러잖아. 티격티격이라도 하고 그럴 때일수록 니네들은 모진 소리 하지 마라.
나쁜 년, 쌍년 죽어라, 뭐 어쩌고 막 이렇게 악담들이 있잖아. 그냥 네. A18, 28 이런 게 욕이 아니라 악담. 니네들은 가지고 있는 살들이 있어. 아까 얘기했지, 니네들한테 또 다른 신들이 니네들한테 내면적으로 있거든. 그 존재들이 그 상대를 가서 이렇게 못되게 해코지게 하는 게 있어. 아무튼 니네들이 지금 너가 하고 있는 일, 네가 공부하고 있는 일 정말 잘 맞는다는 거. 정말 근데 기복이 앞으로 가면서 할까 말까 다른 걸 해볼까? 굉장히 많은 시험들이 있을 거니까 잘 견뎌내고 하라고 하고 싶고 남자 얘기해줬지. 응? 남자를 정말 보는 팁을 하나 줄게. 근데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지만 삼촌이 권해준다면은 네 눈에 이렇게 탁 와, 쟤 너무 괜찮다. 네 눈에도 쟤 너무 괜찮다. 이런 애는 만나지 마. 걔만 걸러. 응? 근데 너 보면 막 너무 좋아하고 죽겠다는 애 있지. 네 눈에는 별로야. 그런 애를 만나. 그래야 네 그들이 상처를 안 받고 걔네들한테 브로치라도 하나 받을 수가 있어. 응? 피어싱하는 뭐 하는 그 뭐야 18K가 됐건 뭐가 막 돈 10만 원짜리라도 받을 수가 있지. 니네들 눈에 들어오는 나 사랑은 물론 맞아. 내 눈에 먼저 멋있게 다가오고 좋게 보여야 내가 마음도 주고 뭐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런 애들은 백발백중 다 니네들이 상처만 입어. 그게 니네들 좋다고 하는 애들. 그런 애들 만나라고. 그리고 또 잊지 마라. 절대로 연하로 가지 마라. 절대로 연하로 가면 니네들 상처는 상처대로 다 받고 돈은 돈대로 졸라 써야 돼. 알겠니? 네, 알겠습니다. 한 살이라도 니네보다 많고 그런 사람들. 그거야. 한 살이라도 왜 어린애들 만나면 안 되냐면 내가 얘기했지. 묘하게 너희들 삶하고 비슷한 애들이 인연이 된다고. 그럼 너희들은 대부지도 않는 그 모정이라는 거 있잖아. 그게 발동이 돼서 이 새끼들을 안게 되는데 이 새끼들이 안아주다 보면은 그냥 딱 잘해주면 되는데 나중에 지가 서방행세 하려고 폰만 서방행세야. 돈 10원 버는 것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남자하고 술은 정말 조심해.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얘기해 줬지. 네. 너무 꼭 집어서 다 얘기해 주셔가지고. 지금 만나는 친구 몇 살? 지금 24살. 너보다 한 살 많네? 네. 아, 여기 안 들리게 이름 살짝 얘기해 봐. 이름만 얘기해도 생일도 필요 없어. 이름만 성씨가 뭐? 은씨? 착해. 착해. 착한데 삐 니만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맞아요. 다른 애들도 다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맞아요. 그러면 뭐가 있을까? 바람. 바람을 꼭 걔는 의도적으로 여자들을 막 밝히는 애들이 있잖아. 지금 네 친구 걔는 그 정도과는 아니야. 그과는 아니야. 밝히고 막 쫓아다니는 과는 아닌데 그렇지만 걔도 남자인데 니보다 더 낫고 이쁜 애가 쇠뿔이었잖아. 그런 애들이 야 아무개야 뭐 이렇게 만나보자 뭐 하면 싫어할까? 안 싫어요. 그치. 근데 착하고 괜찮은 애긴 해. 근데 인연은 그래도 조금 시간이 됐나 보다. 만난 지 얼마 되지는 않은 것 같아. 그래도 친구였어요. 그 친구에서 이제 애인이 돼버린 거예요? 네. 아 친구 때까지만 해도 안 자빠져졌을 건데 애인 되는 순간 너 자빠졌겠구나. 네. 내일 이런 거 봐, 씨. 야, 52살 먹은 총각이다, 나도. 시간은 좀 가겠다. 시간은 좀 가겠어. 그렇지만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너희들 정말 둘 다 결혼은 서른 넘어서 넘어야 돼. 아, 20대에는 절대로 하지 마. 너네 20대에는 절대로 안 돼. 안 돼요? 20대는 구슬해도 안 돼. 일해야지. 돈 벌어야지. 20대는 너네 구슬해도 안 돼. 알겠지? 네. 그런데 니네가 정말 그런 사랑이 계속 찾아올 거야. 지금 만나는 애하고도 이민년이니까 내후년까지는 잘하면 가. 잘하면? 그것도 길게 잡아준 거야. 근데 결혼까지는 아마 진행이 되기는 어려울 거고. 잊지 마라.
엄마 아빠 삶을 싫어하잖아. 근데 엄마 아빠도 23살이 있고 24살이 있었다고. 그치? 근데 이렇게 되셨잖아. 그래서 제가 아들에서 다 잘 살아주시면 좋은데 아니야. 거기서 다 거기야. 나아질 수가 없어. 너희들도 그렇게 살게 된다고. 그럼 거기서 한 가지만 피해가라는 거야. 30 넘으라고. 응? 왜냐면 30 니네들 서른에 넘으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니네들이 지금 23살이긴 하지만 그냥 삼촌 누네는 15, 18 같아. 멋있는 거 좋아하고 BTS 좋아하고 뭐 애들 다 좋아하고 뭐 그러잖아. 누구나 좋아하는 나이니까 그렇게 하는 건 되는데 30이라는 나이는 세월이잖아. 2하고 3하고의 차이는 세대 차이도 있겠지만 세상을 제대로 볼 줄 알고 남자를 제대로 볼 줄 알고 지금 너희들은 사랑이면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니네 23살이잖아. 몇 놈 만났어 지금까지? 응? 판판이냐 떨어질 때마다 만나고 만나고 있는 중에서 또 다른 새끼도 만나고 다 그런단 말이야. 그거 왜겠어? 너희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도 성인이지만 이제 성인이라는 단어에서 이제 우리들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어른이라는 단계. 그러니까 어른이 되기까지는 너희들이 상처가 좀 있을 거야. 그래서 서른 삼십이라는 얘기를 삼촌이 몇 번을 얘기하는 거야. 오죽하면 삼촌이 너희들한테 술하고 남자 조심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안 그래?